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용도 몇 가지에만 적용되는 흔하지 않은 도금으로 주로 전기 인두팁에 적용하는 전기 철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금은 전기 인두팁, 알루미늄 등의 표면 강화용으로 사용되는 도금입니다. 전기 인두팁의 재질은 열전도가 좋고 추격량이 큰 순수한 구리, 즉 순동을 사용합니다. 순동이란 순수한 구리를 말하며 적동이 순동입니다. 전기 인두팁 표면에는 철이 도금되어 있습니다. 전기 인두팁은 육농된 땜납이 구리를 용해시키는 과정으로 인해 시간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부식됩니다. 그래서 구리의 부식 방지 및 팁끝 유지를 위해서 전기 인두팁은 철도금을 합니다. 이건 사용하던 전기 인두팁입니다. 팁끝을 보면 노출된 구리의 일부분이 용해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하던 전기 인두팁에 철도금을 다시 하면서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철도금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철도금은 일반 철사를 사용하면 되는데 아연이 도금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연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포를 사용하여 철사 표면에 아연을 제거해줍니다. 사포질 후에 아세톤으로 닦아냈습니다. 식초와 작은 용기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철도금액은 염화 제1철과 염화 칼슘을 사용하여 pH 0.2에서 1.8로 만들지만 양조 식초의 pH는 약 2.4 정도로 식초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금도 조금 넣어줍니다. 식초는 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나 매우 약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따로 도금액을 만들지 않고 이용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철도금을 하겠습니다. 도금 방식은 침적 도금이 아닌 붓도금입니다. 철사의 한쪽 끝을 두세 번 접어서 넓적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화장솜입니다. 철사와 화장솜을 사용하여 붓도금 지그를 만들겠습니다. 화장솜을 철사에 감아줍니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화장솜을 고정합니다. 철도금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용하던 전기 인두팁입니다. 전기 인두팁 끝부분만 구리가 노출되어 닳아있고 몸통에는 여전히 철도금이 남아있습니다. 납땜을 하다보면 전기 인두팁 끝이 점점 뭉툭해지는데 사용하기 불편할 때는 팁끝만 갈아서 모양을 잡아주고 팁끝에 철도금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금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몸통까지 기존의 철도금을 제거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제거하였습니다. 이제 아세톤으로 닦아주고 철도금을 시작하겠습니다. 도금되는 전기 인두팁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줍니다. 화장솜을 감아 놓은 철사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합니다. 도금 전압은 5V, 전류는 최소 0.5A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하던 전기 인두팁에 철도금을 해보겠습니다. 감아 놓은 화장솜에 만들어 놓은 용액을 충분히 흡수시켜 줍니다. 전기 인두팁에 천천히 반복적으로 문지르면 됩니다. 화장솜에 흡수된 용액으로 철사에서 철이온이 녹아들어가는 데까지 약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화장솜에 흡수된 용액을 도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도금액의 양이 적어서 빠른 시간에 도금이 가능합니다. 약 1분 후 도금되는 부분에 색변화가 나타났고 이제부터 도금이 시작됩니다. 도금이 검게 보여도 광택제로 닦아내면 반짝반짝해지니 계속 진행합니다. 전기 인두팁에 색변화가 나타나고 약 3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번 닦아주고 광택제로 광을 내보겠습니다. 철 붓도금은 얇게 도금되니 두세 차례 반복이 필요합니다. 흠집이 많은 상태로 흠집의 검은 부분은 덜 닦였습니다.
그럼 2차 철도금을 하겠습니다. 전기도금한 철은 전해철이며 약 99.95%의 순수한 철로 실제로 순철은 탄소광에 비해 녹이 덜 쓰는 편입니다. 2차 도금까지 하고 광택을 내고 있습니다. 흠집 부분이 덜 닦였을 뿐 철도금은 괜찮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무리 3차 도금까지 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3차 도금까지 완료하고 도금 안 되었던 부분까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흠집은 도금에서 처리되지 않으니 도금 전 표면 상태를 흠집 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 인두팁 끝이 뭉툭해지면 팁 끝만 갈아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철도금을 해주시면 또다시 한동안은 팁 끝을 유지하면서 납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철도금 방법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개인 안전 장비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용액은 식초와 소금, 미량의 철이온이 들어있을 뿐이니 하수에 그냥 버리시거나 휴지에 흡수시켜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흔하지 않은 도금인 철도금으로 전기 인두팁에 도금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